자, 폐 돌았습니다. 136. 어찌할까요? 136. 예, 스트레이트. 어거지로 만들지 않아. 이야, 이거 뭐, 징검다리도 아니고, 1, 2, 3, 7, 2, 8. 이게 뭐여? 뭐여, 이게? 7, 8, 5. 뭐여? 이게 뭐여? 그냥 공짜로 좀 가보려고 그랬더니, 에, 노른자를 두 개나 던지네요. 노른자로 모든 적을 처치하고 푼돈을 가져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4, 5, 6, 7, 8 가보자. 그래도 이렇게 연결해 보게. 78, 98 걸렸어. 차원 K3장 4장 다 나와 있죠? 차원 뭐 제가 뻥으로 먹고 싶은 건데 지금 KK 다 나와 있는데 저건 카투예요. 저 액면 자체가 뭐 육을 처음부터 세게 간 거. 저거 봐, 이거 봐. 다 죽어줘. 부탁이야. 큰 부탁 아니잖아. 어머, 카투로 받아버리네. 쟤 죽으라 그런 건데 저거 이긴다 그러고 쳤는데 그게 뭘 아는 애한테도 뻥카가 되는 거지. 모르는 애는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고 받아버린다니까? 카투가 전부였던 걸 알고, 그건 이긴다 하고 쳤는데, 이기면 잡수! 그러고 열었는데, 내가 잡수음을 당했지, 뭐야? 수동태가 됐지. 응? 야, 오늘 패도 여전히 또 거지 같네요. 어쩜 좋니? 오우씨, 오른쪽 위에서 지금 연장 계속 잡수시는데 부패집 왔네. 하, 오늘 진짜 패 진짜 6.25 때 난리도 아니네요 정말. 자, 10 들어와야 되죠. 그럼 10 나와 있나 봐야죠. 왼쪽 위에 하나 있고요. 근데 이빨이 빠진 거라 이게 양방도 아니고 가운데. 이런 거 사실 안 따라가야 돼요. 이거 들어올 것 같잖아. 뭐 근데 안 들어옵니다. 크게 이렇게 양방도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얘또한번 날리겠죠. 일단 그럼 K 원페어가 먹나 본데 지금 원페어 정도니까 애들이 이러지. 투페어면 저 정도에서 그냥 합니다. 잡수했죠? 뭐 그랬네요. 저랬네요. 이랬네요. 자, 닭 대가리 이 원페어로 산뜻하게 출발.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패는 K 원페어였습니다. 자, 7-2. 투페어도 가장 좋았던 패였던 거야, 난? 진짜? 네, 삥이죠. 요새 간이 약해져갖고, 탑 고마워. 약한 간에겐 요런 분이 약입니다. 고맙습니다. 간이 약해졌어. 자, 다이아 한번 모아보자. 요 원페어. 자, 요거 있나 보고요. 습관적으로 내가 가진 원페어, 다른 애뭐 깔려있나 봐야죠. 자, 99가 지금 퀸 잡으면서, 나저퀸두장 깔려있고요. 체크. 어이구, 저런데 위에 진퉁입니다, 둘 다. 최소 뭐, 봉 정도 이상은 됐다. 보면 좀 그렇다. 힘 빠진다. 보는 사람 힘 빠진데 당사자는 어떻겠어? 위안을 좀더 전해줘야지. 비난하지 말자. 자기 돈 나간 건데 왜 우리가 비난을 해? 봐봐. 에, 오파로. 오가 3장 깔려 있고요. 다이아인데 여기서 뻥을 치고 싶지만 너무 많은 플레이어들이 살아 있어. 죽어! 제이도 빠졌고 뭐 케이도 그렇고 저렇고 그렇게 제이도 세장다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안 들리실까 봐 가까이 대고 얘기할게요. 제이도 세 장이나 빠졌다고요. 자, 짜투로 짜투리 돈을 수거해봤습니다. 오늘 뭐 그냥 쫙쫙 찢어주네요. 뭐 모양도 찍고 뭐 그냥 아주 그냥. 자, 퍼플러시죠.
스페이드 많이 안 깔려 있습니다. 자, 6칠 갈고 싶다 한번 들어볼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하프 두 번이 오금을 저리게 하죠. 자, 어떤 것도 안 됐다는 비보를 전해드립니다. 예. 여기도 다이죠. 오, 이렇게 케이지방끼리 예, 혈투를 벌였네요. 4봉 가자. 4봉 4번 왼쪽에 빠졌고요. 하트도 거의 깨졌고요. 야, 카원이 체크하면 받아줘야지. 요런 싸가지 없는 놈이. 요새 인디언 인형, 인디언 소녀가 많이 나오네요. 저 캐릭터 너무 세 보여. 칭찬했는데도 뺨따고 맞을 것 같아. 그런 느낌. 나 인디언 걸한테 많이 약해. 저 빠마머리 그 웨이브에 너무 이렇게 좀 기가 세 보여. 고개도 까딱 해갖고 개기냐 이런 눈빛이잖아. 아, 최고의 족보입니다. 네, 지금 이미 5678이기 때문에 뻥카로 인식시켜도 되는데 이제 받기만 해. 스트레이트 언니 선물 들고 온 언니였어. 근데 애들 다 빠지고 세 명이서 하니까 죽어라 했는데 인건비도 안 빠진 그런 돈이죠. 네. 땅을 파봐. 그 돈 나오나. 자, 마운틴을 눌러볼까요? 마담 원페어. 저 많은 수의 인원이 없을 때는 뭐 아투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변수가 적기 때문이죠. 변소 말고 변수. 요새 변소라는 말 잘 안 쓰죠. 어릴 땐 썼던 것 같아. 야, 변소 갔다 왔냐? 그래. 변소. 변소는 똥변, 소변, 변 보는 장소 이건가요? 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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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늘 변소에 꽂히지? 변소. 어릴 때는 전설의 고향이라고 있었습니다. 전설의 고향. 내 자리는 뭐 마이레그 마이렉 막 그랬잖아. 막 난리 났죠. 옆집에서도 소리 지르고 앞집에서도 소리 지르고 막. 예.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전설의 고향 그 시즌 2가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새벽 보초서로 나갔다가 2시인가 그랬는데 낙엽이 엄청 커요. 그 강원도 양구에. 그래갖고 낙엽 떨어지는 소리가 사람 발자국 소리 같아. 바삭 그래요. 아이고 쟨 또 왜 저렇게 바시락보다 더 무섭게 치니. 그래갖고 이제 저 얼떨결에 고개를 돌려봤더니 그 초소 창문에다 누가 후라시 확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병 쫙됐다 그러고 달려나갔는데 아무도 없어. 바로 나갔는데 그 좀 이따 또 바시락 소리가 나서 또 고개를 돌렸더니 또 후라시 확 들이대는 거야. 그래서 자 됐다 그러고 나왔더니 또 없어. 진짜 바로 취해 나갔는데도. 그래갖고 세 번인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바시락 소리 안 났는데도 고개를 틀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또 후라시 확 되는 거야. 죽어줘야 되네. 후라시처럼 계속 들이대네. 그래갖고 이제 고개를 또 다시 원상태로 하면 꺼지고 고개를 돌리면 확 들이대고. 나중에 봤더니 이제 보초 근무 잘 쓰라고 어깨에다 후라시 걸어주는데 그 스위치가 날아가서 그냥 그 구리선인가 나왔는데 그게 볼이랑 어깨에 눌려갖고 켜진 거였어. 그런 슬픈 전설이 있었어요. 자, 스티브 잡스하고 1대1 독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 잡스 형. 네, 저 이모티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스티브 잡스. 예, 고 스티브 잡스의 느낌이 물씬 나죠? 야, 이거. 아, 얘 기싸움 하자는데. 야, 아원이다. 이거 이제 얘는 아원인 줄 알아요. 쟤 너무 세게. 아투라도 되라 그럼 내 덤벼주지. 삥. 하프 나오죠? 잡스 형. 형 아이폰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카드도 잘 치네? 형아, 형아. 피자헛 어서와. 어제 내 돈을 빨아갔었지. 피자헛. 백발 로인 어서 오고. 자, 다이아 뭐야? 까짓까. 구원패어. 자, 구인 나가야죠. 네. 어머, 하프. 더블 하프. 어머, 트리플 하프.
김연아야? 죽어버립니다. 마봉이 떠버립니다. 피자 놀랐어요. 피자 떨어뜨렸습니다. 예. 배달하려던 피자 떨어뜨렸어요. 놀랐어요. 예. 자, 마봉은 그렇게 여운만 남기고 갔습니다. 90제이가 이어버리자. 890제이 좋아. 자, 막 치고 싶잖아. 양빵이니까 떠 있을 것 같잖아. 근데 그러면 안 돼. 내일이 될 때까지 조금 겸손함 잃지 말아야 돼. 자, 떠라. 떠라 떠라. 어머, 그거 봐, 겸손하게 얼마나 잘했어. 여기 약하죠? 죽을 것 같은데? 원표하잖아. 죽었어야지. 아까 뭐 한번 배팅했다고 또 자존심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뻥카 쳐본 거야. 그리고 쓱 다시 넣으면 돼. 어려운 일 아니야. 자, 이거 따라갈 필요가 없죠. 예, 8 빠지고 9 빠졌는데 카드는 두 장. 그 8, 9 원하는 숫자 하나 오기도 힘든데 두 장 남았는데 두 개 카드 쪽쪽 들어올 거라 생각하면 그곳은 경기도 평택 옆에 오산. 스트레이트 없어요. 형 잘하네. 잘하는 게 아니라 카드가 잘 들어오는 거죠. 자, 4, 4, 4, 어우, 나 이런 것도. 어머? 셋이 과열 영상으로 가. 뭐 셋 다 봉잡고 시작하는 거야? 뭐 아투 이런 거일 수도 있겠고. 자, 꺾었죠? 예. 네. 봉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른쪽 위에는 뭐 스트레이트나 뭐 이런 거 노리고 가는 거 같고요. 예. 네. 삥? 삥이다. 아, 꼬시는 거 같기도 하고. 아이씨, 안 돼. 봉은 이 정도만 해주면 돼. 예. 네. 카투였어? 네. 봉은 이 정도 해주면 돼. 뭐 봉은 그냥 뭐 포카드 다음 건 줄 알아. 4장 뜨면 포카드, 3장 뜨면 봉이니까 포커 밑에 계급인가봐 이러고 이제 그 지문서 날린 분들 계시죠? 자, 액면 6원 쿼터 정도로 왼쪽에 6 빠졌고요. 쿼터를 무색하게 하프 질고 나오고요. 예. 자, 쿼터. 예, 또 여기서 너무 꺾어도 안 돼. 어머, 피자헛 진짜 그럴래? 뭐 4명 있는 거에선 좀 큽니다. 삥으로 한번 고민하는 척하고. 어머, 피자헛 잣됐네. 죽을 것 같죠? 예, 저는 죽을 거고요. 플러시. 어머, 어머머머, 제일 열 분통 터지는 거. 내가 K4 카드 잡았는데 상대가 에이스 4 카드인 그런 느낌. 진짜 기분 나빠. 3일간은 기억에서 떠나질 않아. 6, 7, 8, 9, 10, J 10, 1. 자, 10봉. 이번에 좀 강하게 가봐. 느낌 왔어. 느낌 왔어. 그 느낌 어디서 온 건지 모르지만, 망상일 수도 있지만, 예, 느낌 왔어. 느낌 왔어. 다들 따라만 오죠. 하나 죽었고요. 자, 여기서 떠야 됩니다. 제이나 10이나 6이나 뭐 9, 야, 물고 나오세요. 예. 뭐 이 정도면 됐지. 봉 가지고 이 정도 먹으면 됐지 뭐. 봉을 너무 높게 보지 마. 난 봉이야,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호구 봉자도 있습니다. 예, 호구봉. 자, 텐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자. 아이고, 뭐 갑자기 봉천지야. 근데 봉으로 말리는 게 좀 그렇지. 피자가 도와줄 땐 좀 도와주자. 아이고야, 제가 2집 되고 내가 텐집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삥. 어우, 다행입니다. 예, 이 봉이 길을 재. 아유, 마투 고마워. 카투 마투 카투 마투 고마워. 자, 제발 90제 Q까지 연결해볼까? Q까지 안가지. J에서 끝나지. 7 원페어, 9 원페어 치고 나왔고 7 한장 빠져있죠? 네, 뭐 크게 기대라면 안됩니다. 이런 판은. 자, 얘는 또 하프 나오겠고요. 나는 하모니카까지 괜찮은데 하프는 그렇게 무섭더라. 체크 약한 모습. 예. 울고 있지 않은 모습. 224 다이아로 갈까? 이원표 버리고
너 원페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약소국을 가운데 낑가 놓고 뭐 덜라고 그러니? 뭐 덜라고? 아까 다이 안 버릴 것을. 너 합치지 마라. 쿼터 친에 정성을 봐서라도. 다이야, 빨간색 약간 누가 짜장 국물 누가 부었니? 짜장 국물 누구야? 스트레이트는 익혔었지 아까. 모양 이쁘다. 뭐 플러시인 줄 이렇게 뭐 그랬냐? 자, 까완. 까완. 까투. 자, 텐 하나 보이고 까는 안 보이죠? 자, 까나 텐이나 하나 떨어져 봐봐. 자, 쿼터. 아, 쿼터. 얘들 왜 이래? 안 봤습니다. 예. 여기서 막 카집이나 막 이런 거 바라보고 이 무서운 금액을 받아버리면은 계속 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부채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없나? 얘는 지금 카투 싸움이 아니야. 메이드 댄에 따라가서 뭐 적당한 금액이면 따라갈 수도 있겠는데 넘다 물가가 오른 거 있지. 요즘 물가 장난 아닙니다. 소주도 이제 6,000원 뭐 한다며? 응? 가게에서 1,800원짜리 뭐 이렇게 나 소주 1,800원인 줄 몰랐지만 제가 어디 가서 돈 주고 소주 사 먹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 어디 뭐 편의점 같은 데서 소주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뭐 사도 금액은 신경 안 쓰고 사니까. 그런데 고깃집에서는 소주를 횟집에선 또못 참지 못 참지 못 참지 소주 못 참지 횟집 소주 못 참지. 그란디 6,000원은 좀 부담될 것 같아. 소주가 응? 부담되제. 이제 서민의 음식이 아니요. 그럼 못 참지.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계란 옛날엔 막 얼굴에도 이렇게 팩으로 발랐잖아요. 요새는 못 발라. 계란 한 판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계란도 무지하게 올랐다더라고요. 라면? 야, 라면도 이제 아유 진짜 물가 너무 무섭게 오른다. 그건 뭐 정부 탓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세계 경제 코로나 뭐 물류가 이제 막그잘안 돌아가고 하고 하면서 그런 거죠. 또뭐 농산물 에뭐 이런 그 구조가 좀 심상치 않다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않습니까? 까로 가야지. 다이아, 나 하트가 다이아로 보였어 방금. 자, 빨강색 다이아 빨강. 애들도 스트레이트 같은 거 떠줘야 돼 봉이나. 에, 나 고민하는 척해. 그래야 받아. 저 뻥판 줄 알고. 에이케이 고마워 애경백 화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고개 똑바로 들고 있는 건 왼쪽 저분하고 저밖에 없네요. 다 고개를 삐딱하니. 어머, 이러지 말자. 81. 응? 겁나 살겄니? 빙콜? 뭐요? 빈콜은 이제 안 죽이고 히든까지 가서 뭐 뜨게 만들려고 했나 봐. 그래서 따라오게 할라 그랬는데 뜻대로 안 됐죠. 자, K 들어와. 어서! K 왼쪽에 하나 많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자, K 들어와. 어서. 제이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K 뒷대기. 옛날에 그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 혀짧은 성냥팔이 소녀가 겨울에 추워 동남다 대야
똥낭 따때요. 그랬더니 야, 너 발음 웃긴다. 한번더 해봐. 똥낭 따때요. 아, 너 발음 왜 그래? 한번더 해봐. 똥낭 따때요. 너 발음 되게 웃겨. 한번더 해봐. 땅난 띠나 띠때까 이랬다는 잔소리. 아, 이거 63, 6 많이 안 보이잖아. 3도 안 보이잖아. 가보는 거야. 떡락바리 손에 그 절규를, 예, 외면하지 말고 죽어, 죽어. 오봉아, 쟁반 내려놔야 되겠다 너. 오봉아. 케이 플러스 가보자. 아야, 아야. 중국어는 아무리 멋지게 막 해도 그좀 이렇게 좀 철철철철철철철 뭐랄까. 아, 이것도 아니고. 아야, 날아이 어따 똥상 강슬이 꽁지 꽁지 얼라이 뚜주 쌈잔이상 마신 머리 꽈라꽈라 헤이. 무공이 막 엄청 뛰어난데 한대 맞으면 아야. 라이라이 왔다 동상 강슬이 꽁시 꽁시 얼라이 뚜주 쌈잔이상 마신 머리 꽈라꽈라 헤이. 자, 구원패어. 구원을 받을 것 같아. 구원패어라. 자, 구원은 10원 났네. 너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쿼터? 아, 씨, 진짜 내가 봐도 옹색했다. 어머! 옹색하지 말걸. 옹색하지 말걸. 멀리 사라졌다 해도 죄인 나의 사랑은 여적지기 변함없는디 죄인은 너를 못 잊어. 어우, 못 잊겠다 진짜. 아씨, 책. 야, 책가 다 원표지? 책가. 죄인 난 너를 사랑해. 제이 우더리 걸었던 나 제이 추억의 그 길구녕 난이 밤도 쓸쓸히 쓸쓸히. 아까 A 주워와. 멋지게 그냥 쿨한 척 버렸던 A 주워와. 다이아를 주던가. 야, A랑 비슷한 거 주워왔냐? 속을 뻔했잖아. 사자를 A자로 봤잖아. 어휴, 뭐안 뜨길 다행이다. 아작이 날 뻔했네. 아작샬 날 뻔했어. 제이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육 들어와봐. 가운데 확 꽂혀봐. 자, 가운데 그냥 육 꽂아불어. 이거 안 따라가야 된다 원래는. 예, 맨날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77 맞은 7이 들어왔네요. 예, 다 죽을 것 같아. 지푸레 죽을 것 같죠? 예, 지푸레 죽을 것 같아. 어머, 자는 뭐지? 물가 상승의 주범? 열심히 판 키우더니 가서 그냥 자기가 상대방 입 열고 들어갔어. 악어가 계속 입안 열겠다는데 턱을 그냥 라이터로 지져갖고 뜨거워서 열리기 위해서 그 들어갔어 턱으로. 아따, 포플러시 아니었으면 안 갔을 것인디. 자, 비싸게 가면 안 돼. 난뭐 메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스페이드가 많이 안 보입니다. 저쪽이 K 플러시라면 제가 작살나는데요. 예, 마담 플러시 떠도 문제예요. 저쪽이 K 플러시면 이제 에라씨. 야, 하프 나오겠죠. 예, K 플러시면 잡수. 맞네. 맞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잡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럴 땐내말잘 들어? 잡수지 말지. K 플러시였어. K 플러시였다고. 머릿속에 종근당 광고가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둥! 종근당!
예, 입맛 따시는 중입니다. 제나의 사랑은 아직도 그 노래가 그냥 하나가 계속 꽂히는 날 있죠.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이가 머리에 꽂힙니다. 제이 아름다운 여름날이 널리 쟤는 사 갖고 있다는 얘기야? 사가 나한테도 있고. 어 근데 오른쪽 아래가 더 무섭습니다. 지금 왼쪽에 백발 노인은 안 무서워요? 예. 지금 스트레이트로 보입니다. 오른쪽은 뭐 쿠킹하면서 제일 또 악어입 열고 또 들어갔네. 아까 안 죽었는데 그거를 다행이라 생각해야지. 어? 난 불사조인가봐. 악어가 배가 불러서 그냥 놔줬는데 어? 나는 악어 입에 들어가도 안 죽나봐. 그러고 또 들어갑니다. 뽀샥 소리 났을 때는 두개골 부서지는 소리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책 이러면 이제 마담 원패인 줄 알겠지? 이때 마담 프라우스로 바뀌면 얼마나 멋있을까? 요 그런 일은 흔하지 않아. 빙. 가운데 떡밥 빙에도 굴하지 않아. 아 오늘 진짜 패들 진짜 정말. 방 옮겨, 방 옮겨. 숨 한번 뱉고 나가자. 자, 이 플레이어들의 성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카투 그냥 두 번은 그냥 때려버립니다. 딸이요 오늘 못한다고 이렇게 그냥 패가 이러냐 이. 그럴 것 같았어. 모양빨로 겁줄나는 거 아니야. 스트레이트 모양도 되고 하면서 뻥카를 처범직한 그런 액면의 완성. 카드를 패를 그냥 차라리 좋게 좀 내놓는 게 더 낫겠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수세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게 낫겠어. 그것도 뭐가 있을 때 그렇게 되지. 자 에이스 플러시 기대하면서 키워봅니다. 로또 복권 한 장 산다 생각하고. 얘는 됐는데 나는 로또 하나 까만색이야 또. 짜장 누가 또 부었니? 메이드였나봐요. 뭐였을까? 3보? 아투로 저렇게까지는 안했을거고. 몰라 아원 갖고 있었으면 아집이 됐겠지? 3 나한테 왔네? 액면 좋은거 보소. 네, 3 왼쪽에 빠져있기 때 뭐네? 띄우자. 제가 지금 컴퓨터로는 또 뭘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성실한 모습이죠. 77의 제2 자 강화 치고 나옵니다. 더 벌긴 글렀다. 어머 야 액면 카봉이라고. 90JQK 스트레이트 완성됐어도 카집으로 변할 수 있다. 그 카집이죠. 예, 저기 어머 뭐 카 포페다다다다 한 곳은 잔치 한 곳은 호호호호대게. 예, 곡소리 나는 예 뭐라 그래 상갓집. 아 나 그게 안 떠오르니. 옛날에 어떤 분이 상가집에 갔는데 향을 이제 피우려고 했나봐요. 그런데 앞에 초가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굳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켜갖고
붙이는데 라이터가 안 켜지는데 3분 정도 계속 칙칙거리니까 상주가 야 일어나 야야 야, 일어나 그래. 에이스 플러시 한번 노려봐. 아이씨 한번 더 치는 건 반칙이지. 니네 둘이 짰지. 니네 같은 팀이지. 컴퍼 너 피자 배달 오토바이도 팔아야 돼 이제. 스트레이트가 뭐가 그렇게. 야, 어르신 말씀하는데 중간에 나가? 헛! 이제는 기상을 가지고 치겠습니다. 자, 오 두 개나 빠졌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가능성 매우 낮고요. 여기서 제가 기상을 가진 됐으니까 얘 왼쪽에 지금 하프 칠라다가 지금 움찔한 거예요. 자, 이제 뭐 네 명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칩니다. 예. 4명이기 때문에 네, 5명이었으면 안 쳤어. 변수가 많기 때문에 4명이기 때문에 기상을 잃지 말고 후연지기와 당당함을 잃지 않도록. 알겠나? 자, 오인나 살펴봐야죠. 아름답네. 아이야 체굿 외칠려고 그랬는데 요건 뭐니? 자, 막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분 전후로 이렇게 맞은 시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자, 막판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한다고 막 띵동띵동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종 모양이 뜰 뿐입니다. 소리 안 납니다. 귀찮다고 하지 마시고 알람 설정 한 판 더 해드릴 테니까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좀. 알람이랬어 나 지금? 알람탐도 아니고 알림 설정 얘들 봐 찌끄리기 찌끄리고 있네. 좋아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프 질러줍니다. 자 원패어 숨겨놓고요. 자 플러시로 가나요? 예 플러시 좋습니다. 얘들 내 작전 알았나? 아, 하프 해 하프. 저 너 있네. 하프 한번 더 쳐. 하프 한번 더 쳐. 자 뻥카로 이기면 더 재밌어요. 예. 자 무릎 꿇어. 예. 자자. 클로징 멘트 해야 되는데 치기를 놓쳤어. 막판입니다 진짜 막판. 예 진짜 막판이에요. 키 킹아 구안패야. 탱글도 있고 구는 쟤도 있고 나도 있고 다 세계. 어머 아 아까 끝냈어야 되는데 푼돈이지만 날아가게 생겼네. 8 9 17 하야 얘 하프 나올게 뻔한데. 꼬꼬 한 번만 더 갈게요. 진짜로 진짜로 짜까지 갖다 댔을 땐 전 약속시킵니다. 막판입니다 진짜. 자, 진짜로 짜르짜르 진짜쥬. 자 진짜 막판입니다. 아직까지 결정 못하신 분들 좋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구독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알림 설정 더 쉽잖아. 종 모양만 눌러주면 되는데. 에이스 4 5 6 7 좋습니다. 하프. 자 파란 하나 빠져있지만 그러나 어머 어머 쟤 6 7 8 9 10이고 나 4 5 6 7 이렇게 엮이는 거야? 컷파 씨. 야 나비 넥타이 진짜 이런 식으로 할래? 어머 야! 3호 빼어라. 재밌을 텐데. 아따. 예, 안녕히 계세요. 약속 지켜요.